처녀야? 아니요. 한번 갔다 왔어요. 갔다 왔지. 갔다 왔는데 결혼 생활 오래 안 했어요. 네. 응? 그지? 잠깐 하다가 나온 거죠. 네. 근데 언니는 우리 언니는 솔직히 말해서 남자의 기운이 굉장히 약해요. 남자가 없어. 있어도 솔직히 말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놈밖에 없어. 맞아요. 심적으로도 힘들게 만들고 금전적으로도 맞아. 솔직히 애로사항이 많은 놈들이고 맞아. 하나같이 어떻게 만나는 거야. 나 그렇게 못난 놈을 만나. 맞아요. 남자복이 없어. 사내도 사내다운 놈. 왜 없어도 진짜 인성 바르고 좀 듬직하고 진짜 사내다운 놈을 만나야 되는데 이 놈의 양아치들밖에 없어. 맞아. 우리 전에 이제 살던 신랑도 잠시 잠깐 살던 신랑도 그랬고 집밖에 모르고 그러니까는 여자 기집 유예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언니가 진짜 뭐냐면 짝을 만나고 싶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싶기도 하는데 이놈의 거 내 팔자에 남자는 없나 싶기도 하고 또 그리고 뭐냐면 만나는 놈마다 잠시 잠깐 연애를 해도 남자도 남자 같은 놈들이 아니다 보니까 언니가 진짜 뭐냐면은 마음 기대고 살고 싶은데 마음 맞아요. 기대고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첫날 만나 내 혼자 내 밥 벌어먹고 맞아. 내가 한 달 한 달 살아도 내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대서 내가 능력이 제대로 많이 뭐 솔직히 말해서 배운 게 재주가 있기를 크게 있기를 하나 그렇대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학식이 높기를 하나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야. 몰라 학식 높다 해서 뭐 잘 사는 건 아니지만 우리 언니가 뭐 내가 그렇대서 뭐 내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를 않다 보니까 한 달 한 달도 힘들고 내 인생이 솔직히 말해서 비관이 조금 많이 든다. 근데도 그래도 의외로 내 인생을 한탄하고 살지만 그래도 의외로 씩씩해. 웃으면서도 좀 잘 살아. 근데 나이가 자꾸 들다 보니까 주위에 사람이 줄어들기도 하고 친구야 언니야 동기들 있을 때는 솔직히 말해가 언니가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인간들한테 의지하면서 살고 내가 웃으면서도 살 수 있었는데 한 해 한 해가 나이가 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기댈 것도 자꾸 줄어드는 것 같고 마음을 나눌 것도 줄어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외로워. 외롭고 이제 또 나이가 들다 보니까는 뭐 건강도 조금 이제 노쇠해지는 것 같고 서글퍼지고 자꾸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언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봤을 적에는 사람의 기운을 조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옆에 사람 없어요? 지금 옆 남자 만나신 분 없어요? 있어요. 있죠. 사람이 옆에 있긴 한데 이 사람도 별 볼 일 없어. 맞아요. 도움이 안 돼. 맞아요. 말 그대로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맞아요. 내가 정말 같이 살면서 등 끌어주면서 서로 힘든 거 의논하고 공론하고 마음 맞춰서 이래도 보자 저래도 보자 우리 으쌰으쌰 해보자 이렇게 이런 사람이 좋겠는데 지금 사는 사람도 진짜 뭐 마음적으로도 내가 기대지도 못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아니 지금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이 사람이랑 같이 같이 살 생각도 하지 마.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언니가 그만큼 기댈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승질 났다 그러면 집밖에 모르고 버르륵하고 올라왔다 그러면 진짜 앞도 없고 뒤도 맞아요. 없고 진짜 그 비율을 내가 맞추기도 힘들어. 맞아. 그러니까는 좋을 때 진짜 한없이 좋아 이 사람이. 맞아. 그러니까 언니가 끊어내지를 못해. 그런 거 있어. 좋을 때는 항상 너무 좋으니까 승질이 날 때는 나더라도. 맞아. 좋을 때는 또 잘해. 맞아. 잘하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언니가 이렇게 맞아. 탁 매정하게 끊지를 못해. 맞아. 근데 딱 봤을 때는 그 좋아서 살 수만은 없고 사람들이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장단점은 다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나쁠 때와 좋을 때의 극과 극을 달리기 때문에. 맞아. 그리고 이게 맞아. 승질을 냈을 때 언니가 더 달라들잖아? 응. 그러면 진짜 이게 한 대 날라오기도 맞아. 해. 맞아. 그런 성격이에요. 맞아. 손찌검도 이게 손버릇도 나빠지려면 진짜 나빠질 수가 있어. 진짜 날 때리지를 못하니까 뭘 치고 던져야 된단 말이야. 맞아. 근데 거기다 내가 더 지랄하면 나도 돌아가 더 달라들면 이제 그때는 맞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언니 그 수위를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 그래도 안 맞는 거야. 맞아. 그래서 많이 참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과 이 인연도요 짧은 인연은 아니거든요. 조금 뭐지 한 2년 됐어요? 1년쯤 넘었어요. 1년 넘었어요. 이제 1년쯤 됐어요. 1년쯤 됐고 딱 1년이 넘어. 이 사람과의 그 뭐지 인연도 짧은 인연은 아니에요. 짧은 인연이고 앞으로 계속 가실 것 같고 아직 헤어지진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두고도 이 생각 저 생각 생각은 많아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지금 현재 단정지어서 헤어지겠습니다. 이건 또 아니야 언니가. 마음을 한 번씩 굴뚝같이 마음을 먹고 있는데 맞아. 그게 쉽지가 않아. 그리고 맞아. 이제 살아란 소리도 안 나오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랑 지금 이제 헤어질 듯이기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단은 이 사람을 만나기는 만나는데 56, 8 지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돼요? 지금 개띠면 50네. 그러니까 56, 8 요 시기가 되면 이제 우리 언니가 지금 뭐냐면은 이 사람이 지나가고
다음에 오시는 분은 언니가 조금 그래도 이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잘해주는 것보다는 좀 못해주지만 이 사람 승질을 낼 때보다는 절대 전혀 그런 게 없는 무슨 말이죠? 잘해줄 때는 이 사람보다는 못해 못하지만은 승질 머리는 이 사람이랑 이 사람한테 있는 그런 드문 승질이 없는 그런 사람은 있을 거예요. 그런 그 사람과는 언니가 조금 연이 깊어지고 좀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고 이런 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나가야지 오는 거야. 그때서 지금 당장 헤어지겠습니다 하더라도 아직은 연대는 아니야. 쉬운 여섯, 여덟이 돼야 된다 그래요. 쉬운 여섯에 이 사람을 만나서 한 2년 정도 만나보다가 조금 뭔가 언니가 결론을 내고 좀 아 진짜 살아볼까 이런 게 있지. 그 전까지는 이 사람과 계속 찢고 붙고 사니 못 사니 헤어지니 많이 계속 그럴 겁니다. 1년밖에 안 만났는데도 벌써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언니가 뒤빠져서 나중에는 헤어지긴 헤어질 건데 지금은 천일이 천만하고 말이 만만해도 언니가 지금 결론을 못 낼 거예요. 굉장히 같이 살 마음은 없고 같이 살면 안 돼. 좀 그래서 지금 지방에 있거든요. 네. 있는데 계속 지방에 있을 거예요. 있는데 이제 연휴나 뭐 이렇게 무슨 날 되면 잠깐 왔다가 이제 가고 그러거든요. 지금처럼 만약에 여기 와서 온다 해도 저는 방을 얻어서 따로 나가 살아라. 그렇지. 네, 그런 생각이거든요. 저는 맞아. 같이 살 마음은 없어요, 제가. 절대 같이 살면 안 돼요. 같이 살면 우리 언니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더 못 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딱 지키신다 그러면 이 사람이랑 나중에 시기가 되고 이모가 마음을 접고 이제 끊어내겠습니다. 정말 끊어내겠다. 마음을 판단 딱 쓰면은 끊어질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그때까지는 언니가 이제 이 사람이랑 이렇게 이만큼 거리를 두고 연애 관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기가 되고 때가 되면 이제 집에 들이지만 않는다 그러면 헤어질 때는 헤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쉽게 헤어져 주지는 않을 거예요. 성격이 집착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쉽게는 안 헤어질 건데 근데 언니가 마음만 딱 다 잡는다 그러면 이 사람이랑 헤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헤어지는 이제 헤어지는 시기가? 관계가 조금 이제 왜 좀 지저분한 거 있죠? 좀 힘들게 헤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언니 지금 어머니 계세요? 아니요. 어머니 돌아가셨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에 대한 우리 언니가 애착이 그다지 있다고 보여주기는 힘들어요. 우리 어머니도 우리 어머니 인생 산다고 바쁘신 분이었고 네. 그리고 나는 딸이었긴 하지만 뭐 딸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머니 살아계실 때 한 건 있지만 그다지 모녀가 애착스러운 모녀들은 네, 둘은 아니었거든요. 우리 어머니 팔자도 솔직히 말해서 사연이 많은 팔자고 네, 내 팔자도 사연이 많은 네. 팔자고 그러다 보니 각각의 인생을 산 사람들이야. 네, 대부분 엄마처럼 자식이 애착이 있고 애스럽고 이렇지 않아 우리 엄마는. 맞아요. 당신 인생 산다고 바빴지. 당신 인생이 원체 못 나고 또 사연이 많아야 되다 보니까 결혼을 하더라도 두 번 세 번도 해야 되고 그죠? 맞아요. 남자를 바꾸는 것도 두 번 세 번 바꿔야 되는 사람이라서 결혼을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근데 남자를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하더라도 두 번 세 번 해야 되고 아니면 남자를 바꾸더라도 두 번 세 번 바꿔야 되는 남자라서 분이라서 좀 인생 자체가 뭐냐면 이 남자에 대한 고력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많아. 그러니까 나도 언니도 엄마 팔자 안다고 싶으니까는 좀 그런 부분도 애썼던 부분도 많은데 그게 어쩔 수가 없더라는 거지. 근데 이게 뭐냐면 엄마 팔자를 닮아서 하기보다는 우리 언니 같은 경우도 타고나기를 남자의 기운이야. 기운도 그렇고 기인의 운도 그렇고 약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 엄마가 참 한이 많아. 네, 맞아요. 한이 많고 평생을 편하게 살지를 못하셨고 항상 이제 그게 뭐냐면은 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도 짜치면서 살았다 그래야 되나? 맞아요, 맞아요. 열심히 사시긴 하셨지만 맞아. 항상 짜쳤어요. 맞아요, 맞아요. 여유롭지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더 돌아가실 때 보면 좀 고생도 하셨고 맞아요. 왜 내가 이제 편안하게 돌아가신 게 아니라 좀 고생도 많이 하고 병원에서도 조금 맞아. 왔다 갔다도 많이 해야 되고 이 병 저 병 얻어가면서 이제 왜 합병증 비슷하게 이제 이 병 한 병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병 저 병이 너무 많아서 여기 나쁘고 저기 나쁘고 참나 많은 그러면서 이제 명이 닿아서 돌아가시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참 이제 한이 많은데 나중에 시기가 되고 때가 되면 언니야 엄마 조금 좋은데 보내주세요. 뭐 천도제 같은 거? 네. 뭐 절간에 가서 하는 천도제 말고 무당들한테 와서 하는 천도구슬 하시든지 예, 조상해양구슬 하시든지 조금 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엄마 원정이 너무나도 많이 앞을 가리고 있어서 우리 언니가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좀 많이 힘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엄마 보내지고 나서 우리 언니가 조금 인간과의 관계도 힘들었고 내 마음심도 힘들었고 자는 거 먹는 거 입는 것도 좀 편치는 못했어요. 엄마 상 치우고 나서
그래서 이제 엄마 상무 끝에 우리 언니도 많이 조금 내가 이제 지치고 힘든 시기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물론 사랑과 이별이 힘들기 때문에 누구나 지치고 힘들겠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상무의 기운이라든지 영가의 영신의 기운이라든지 이런 걸 겪으면서 언니가 좀 앞가리고 뒤가리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우리 언니가 좀 힘들게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남 형제 있어요? 네. 응? 남자 형제도 지금 이제 작가림 하고 있어요? 네, 지금은. 응? 우리 남자 형제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엄마 애를 안 먹였다는 소리가 안 나와요. 응? 우리 엄마 마음고생을 좀 시켰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남자 형제는 뒤늦게 자기 자리를 잡아야 되고, 뒤늦게 이제 가정을 꾸려야 되고, 뒤늦게 남들보다 늦어요. 많이 늦대요. 그리고 한 5, 6년 전부터 그나마 조금 자기 앞가림은 하는 격이야. 응? 자기 걸음을 하는 격이고. 그래서 이제 남 형제는 예전에는 뭐 이제 내가 유년 시절에 이때는 남 형제 걱정이 됐지만 지금은 형제가 동기가 남동기가 있다 하더라도 큰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니도 뭐 건강에 크게 나쁜지는 않는데 자궁에 혹 이거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혹 부서 적출했어요. 그죠? 언니는 병이 있다 그러면 자궁의 혹, 요거 때문에 자궁 근종 그런 것 때문에 수술을 하거나, 그렇지만 언니가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은 자궁 적출술 이런 게 들어 있고, 또 그리고 부인과 질환이에요. 유방에 이제 뭐냐면 만모통을 한다거나 요런 거 부인과 질환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타고나기 위가 약해요. 맞아요. 위가 약해서 항상 이제 잘 체한다거나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한다거나 항상 요렇습니다. 그래서 위 자체가 약하게 타거나, 근데 위 자체가 약하긴 했으나 뭐 큰 병이 찾아오거나 이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위가 약하니까 항상 고생을 해야 되죠. 편치는 않죠, 위가. 그리고 집안 자체적으로 뭐냐면 혈압도 있고,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집안 내력이죠. 유전적인 게 혈압도 있고, 그리고 당뇨기도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혈당 관리, 혈압 관리 이런 거는 항상 꾸준하게 하시고 가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을 두고도 좀 옮길까 말까 생각 중이세요? 네. 예? 네. 그죠? 네. 집에 이사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좀 여의치가 않아.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요. 상황이 따라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사는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해야 되는 게 또 맞고. 근데 올 5월 달. 근데 집을 사는 건 안 돼요. 사는 건 안 돼요. 샀는데 벌써. 매매는 안 됩니다. 매매를 하게 되면 언니가 금전적으로 더 짜쳐요. 샀는데 벌써. 그러니까 다 짜친다고 돈이.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작년 8월 달 이후로부터 집을 사고 사는 게 들어있단 말이야. 문서 운이라기보다 문서를 두고 이래볼까 저래볼까 전주는 게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야. 작년 8월 달부터. 언제 샀어요? 한 두 달? 8월달 이후부터 언니가 그때부터 여름 시기가 지나면서 이제 우리가 추석 좀 될 때부터 언니가 그걸 고민을 했을 거야 아마. 안 그랬어요? 네, 맞아요. 그죠? 그러면서 고민을 하면서 언니가 이제 저지를 알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내 운대가 그렇게 돋아오르고 따라주는 운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언니가 조금 이제 집을 사고 나서도 금전적으로 조금 뭐냐면은 여유가 있이 산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돈이 조금 약간 이제 맞물리는 격이 좀 들어있어요. 안 좋은 격. 그러니까는 올해 내년 7월 달까지는 허리띠 좀 많이 쫄라매야 될 겁니다. 아마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네. 일하는 건 크게 나쁘진 않아요. 뭐 언니 장사해 뭐야? 장사인데 제 장사인데 동업을 하고 있어요. 무슨 장사? 노래방. 노래방. 동업을 하고 있어? 노래방은 되긴 되는데 왜? 많이 옛날보다는 뭐 시국 이러다 보니까 줄긴 줄었는데 그래도 다른 집에 비해서 안 되는 건 아닌데. 노래방은 돌아는 가요. 근데 이제 우리 성에만큼, 우리 욕심만큼 안 돼서 그렇지. 예전보다는 못하죠, 당연히. 예전보다 못하는데, 그렇다고 문이 없어서 아예 맹탕이 놀고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방이 하루에 세 방, 네 방 이렇게 찼다 그러면 지금은 한 방은 꾸준히 하고 가는 격이지 뭐. 근데 동업을 하는데 그렇게 장사 돼서 돼갔어? 그지? 그러니까는 내가 그러잖아. 금전적으로 지금 이제 돋아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언니가 집을 샀다 그러면 아무래도 같이 동업하는 언니 저기 뭐야 그 생년월일 언니 생년월일 넣기로 했어? 뭐랬어? 예, 뭐 동업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좀 솔직히 잘 맞을 때는 진짜 잘 맞아. 케미가 잘 맞아. 근데 이 언니가 고집스러운 게 많아. 네, 맞아요. 답답해. 네, 맞아요. 답답하고 답답해. 그래 보고 있으면은 답답해. 맞아. 왜냐면 무슨 생각을 그렇게 막 혼자 무슨 고민이 저렇게 많아? 어쩔 때는 내가 그냥 으쌰으쌰 하고 있잖아. 막 기분 좋게 갔다가 너 그 언니 보고 있으면 이제 한숨이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애들 찡찡거리고 고민이 너무 많단 말이야. 사람이 뭐냐면은 된다 해도 모질랄 판에 좀 그렇다고 부정적인 부분들이 고민 혼자서 짜
징징징 짜고 하는 부분이 많아.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람이 나빠서 나빠서 나쁜 게 아니라 나와 좀 틀린 거죠. 그 사람이 스타일이 아니죠. 좀 틀려요. 그러니까 그 틀림 때문에 이제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자꾸 드러나는 거지. 근데 아직까지는 언니가 혼자 차고 나갈 그런 시기는 맞아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같이 해야 돼요. 싫으나 좋으나 아직까지는 같이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내년 올해 11월 달이 넘어가면 그때쯤 되면 기회는 있어요. 언니가 따로 하게 될 기회는 있는데 11월 달 전에 이 사람이랑 뭐 이제 헤어진다고 하면 그럴 기회가 없어요. 그럴 기회가 어쩔 수 없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11월 달에 내가 기회가 있다 그래서 이제 움직인다 그래서 남한테 손 벌리거나 이러지는 마세요. 특히나 옆에 있는 남자한테 손 벌리거나 이러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왜냐면 어차피 헤어진 사람들인데 돈과 연관돼 있으면 언니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또 끌려가야 돼. 알겠죠? 그것만 유의하시면 돼요. 일단 11월 달에 언니가 어떤 변화는 있으니까 그때 기회를 기다리지 그 전에 움직이지는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제가 만약에 이사 갈 그게 있는데 네. 제가 집을 샀댔잖아요. 네. 그 집에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만약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일단 내 손에 무선을 졌기 때문에 나는 운이 안 좋아. 아직 지면 안 되는데. 저도 내년에 져야 되는데. 뭐 올해 져버렸으니까 어떡해. 고민 하다가 그러니까 있는 거 좀 보태가지고 조금만 이제 좀 있는 거 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좀 빚 좀 낼 건 내고 이렇게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언니는 뭐냐면 금전 운때가 이렇게 솟아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돈이 짜치죠. 금전 허리띠 졸라매야 된다잖아. 아, 쓸 거 안 쓰고 아껴가면서 그렇게 가야 돼. 내가 이제 내년 7월달까지 금전 운때가 솟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 7월달까지요? 그렇죠. 내년 7월달까지. 그러니까 돈 짜매야 돼요. 허리띠 좀 해야 돼. 돈 안 돼. 내년 7월이면은 내년 7월이야. 아유 언제 가라 하면 작년 벌써 한 해 지났어. 그러니까 힘들다고 생각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미리 알아보고 뭐 주셨어야지 뭐. 1년 반이면 어쩔 수 없어요. 뭐 안 되는 걸 된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됐죠? 네.